지금 한 번 더 남아있어요. 앵콜 안 나도 한 번 더 와봐요. 정말로 춥진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유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떡해? 열국 타고 가야 돼요. 집에 가야 돼요.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좋구나 하고 다닌 게 벌써 TV에 나온 게 그 싱싱고양불고기라는 프로그램을 한 지가 이제 13년이 돼가고 있어요.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제는 시집갈 때가 다 됐어요. 옮겨가서 시집가요. 아버님 아들 있어요.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행복하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르신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계속해서 앵콜이었어도 알아서 가게요. 어머니 아버님들만 즐거우시다면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그런데 딴 데는 사진 찍는데 왜 여기는 사진을 안 찍어요? 찍으세요. 멀리서 찍으면 안 나오는데 가까이 가도 돼요. 가까이 가도 돼요. 제가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. 괜찮아요? 아버님 너무 크게 웃으신다? 잘 나와요. 키 크게 찍어주세요. 키 크게. 어머니 어디서? 아, 여기 한번. 맞아요. 이렇게 함께 찍는 게 의미가 있고 추억이 되는 거니까 찍고 싶으신 분들 근데 막 만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 어머님. 계속해서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사진 찍으시고 어머니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홀로 가는
감사합니다. 이제 내일부터는 집에 가야 돼요.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